수진님, 사주상으로 대운이면서 취업운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정말 올 초에 원하던 직장에 최종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사인하기도 전에 코로나 때문에 무기한 연기됐다고요? 취소되진 않겠냐고 물어보셨는데, 취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최종 합격을 했는데, 일단은 잘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잘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볼게요. 아, 코가 간질간질해. 이건 현재 뭐 이제 카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컵 10번의 역방향, 컵 10번의 역방향, 행복하지 않은 가정사,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화합하지 못했어요, 즐겁지 않아요, 또는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지금 현재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두 번째 카드, 정의 카드 역방향. 정의 카드의 역방향은 기울어진 저울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공정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현재 상황 자체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공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카드로 마법사 카드 정방향이 나왔어요. 마법사 카드 정방향. 하늘에서도 그러하듯이 땅에서도 그러하다. 합격한 것이 이어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론적으로 충분한 뭐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요. 흔히 말하는 신입사원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지 지금 상황만 현재 상황 자체가 소통되지 못하고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것뿐이지 앞으로의 운 자체가 다 나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묶여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회사를 뭐 잘리게 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다시 좋아진다면 뭐 다시 일을 하러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됐을까 모르겠네요. 뭐 정신병에 대해서 얘기를, 선전은 대만인가? 뭐, 최근에 나온 이론이거든요? 최근이 아니지. 한 1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나왔던 이론인데요. 천간은 순행하고 지지는 역행했을 때, 그 천간과 지지의 그 간격 있죠. 예를 들어서, 정하고 천간이 같고, 월에서 병, 일에서 정 했는데, 지지에서 4, 5 이렇게 거꾸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1급 선전, 그러니까. 그리고 병, 정 건너뛰고 병, 무 그랬는데, 지지에서 신하고 5 이렇게 가버리면, 월에서 신, 아니, 일에서 신, 월에서 5, 이거 글로 써서 해야 되나? 이러면 2급 선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선전이라는 것은 천간과 지지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몸과 정신이 따로 놉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많이 써보지는 않았어요. 선전에 대해서. 근데 이것이 정신적으로 정신과 육체가 괴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렇겠지만 나도 그러나? 갑을병정 4, 5, 4에서 5, 미신. 그러네요. 저도 3급 선전이네요. 갑신하고 있고 정사하고 있으니까 3급 선전 그러죠. 정신과 육체가 따로 놀아요. 제가 정신병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이 직업을 가져서 그런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4급까지 선전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4급 선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과는 모르겠어요. 과를 얘기를, 과가 그 사이에 조사예요? 순전은 똑같이 흘러간다라는 게겠죠? 이게 이제 같은 공방순에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병호, 정미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이것은 이제 순행한다는 얘기인데, 선전 개념도 있지만, 천간에서 연월일시 이렇게 생을 하는 거, 또는 시일월연 이렇게 생을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순행이든 역행이든, 이렇게 오행적으로 상생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행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서적으로 뭐 갑을 병정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갑, 병, 무, 경뭐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삶이 좀 순탄한 경우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원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순조롭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만 본인이 만족하고 불만족하고는 별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이제 천간으로 오행이 서로 상생하는 목화토금 뭐 이런 식으로 상생을 하거나 지지에서도 목화토금 이렇게 간다거나 했을 때 알게 모르게 삶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만족을 하고 못하고는 이제 개인적인 오행의 상생이 일간을 잘 생하는 그런 형태에서 이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긴 하는데 글쎄요, 제가 실제적으로 잘 쓰거나 주의 깊게 보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아서 이것을 이론으로 채택해서 잘 맞아 이렇게 써보지를 않았거든요. 가끔 그냥 할말 없을 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선정 같은 경우는 2급 정도까지는 정신적으로 정신과 육체가 불비합니다. 또는 정신과 육체가 맞지 않아요. 따로 놀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경우는 있어요. 그리고 정말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어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때 가서 선전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 기간에 좀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선전을 누가 만들었더라? 아무튼, 예, 거의 최근에 나온 이론이에요. 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있더라라고 해서 한참 그것에 대한 논의가 많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에요. 인터넷상으로 선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들었던 얘기들인데 잘안 써서 하건충 눈이 안 좋아갖고 허언증으로 잘못 우리 딸이 TV를 보다가 개천절 얘기가 나오니까 한글로 써져 있는 걸 보다가 뭐 개친절? 뭐 개친절한 날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이 안 좋으면 글자를 잘못 읽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아무튼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리고 한참 그때 유행했던 게 이제 T존이라고 해서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월간, 시간, 그리고 일지 이렇게 해서 T존을 형성해서 자기 개인적인 그 취향 이런 것들을 논할 때 자주 쓰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집을 사는 게 좋을지 하고 점을 쳐볼게요. 집을 샀을 때 어떻게 될까? 예, 사는 거 괜찮대요.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사야죠. 예, 첫 번째 카드. 지팡이 6번 정방향. 이게 이제 개선장군을 뜻하긴 해요. 주변 사람들도 다 축하해 줄 겁니다. 집을 샀을 때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워 할수 있습니다. 다만, 예, 너무 갑작스럽게 후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좀 비싸게 샀다라는 개념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미래를 볼 때는 이것을 사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즉 한때 좀 주춤한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지금 못 사면 기회를 잃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비싸더라도 사놓고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팔지 말고 붙들고 있으면 나중에 좋아집니다 하는 점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안인가 봐요. 지팡이 카드로만 나왔거든요. 이것은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 지금 집을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안 사면 못 사요 이런 얘기이기도 하겠죠. 물론 지금 사면 비싸게 사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실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변 됐을까요? 학교군이 궁금합니다 그랬는데요. 그냥 단순 자격증 시험인가요? 아니면 취직 시험인가요? 이수진님, 자격증 시험요.
자격증 시험을 오시는데요. 새해 진 문이 붙었고요. 이러면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하는 것을 뜻하죠. 자, 선이동에서 충문으로 갔습니다. 선이동에 있다라는 것은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방심하셨나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죠. 더 열심히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시험 문이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요. 좀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기사 날이라서요. 시험 합격운이 있기는 해요. 다만 지금 좀 해이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심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으시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